유나 애교살 온다. 왔다 왔다. 갔어. 현관 앞에 있어. 지금 문 열고 갔어. 오빠! 아니 요즘 시중에 이거 애교살 스틱이라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쓱쓱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. 아 이게 쓱쓱한 거야? 뻑뻑한 거지. 모나리자도 아니야. 에나리자 여러분들 와르빠리! 김기수야! 예쁘게 살래? 에스 그냥 살래? 나 공손이라고 이제 막 엔딩 치는 거예요? 너무하네! 아니 엔딩이 아니고 오늘의 권법이 에살 에스 그살 애교살을 생성하려면 그늘살을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. 밤이 깊어야 어둠이 그늘져야 달빛이 환하게 비친다는 걸 너희들은 아느냐? 뭐야? 야, 나도 좀 이렇게 좀 시적으로 좀 가보자. 양감 효과라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첫 번째 알권법.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웃음을 지어주세요. 오빠, 저 어때요? 진짜 이쁜 거야. 야, 너 되게 이뻐. 시집 다 갔어, 뭐. 막 이러면서. 거기 밑에 그늘이 져 있죠? 이런 거 있잖아, 이런 거. 너무 짙은 색으로 하게 되면은 좀 다크서클처럼 보이게 되니까 중간 색과 밝은 색을 이렇게 섞어줘서 똥땅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앞쪽에서 뒤쪽까지 슥슥 그어주세요. 브러쉬를 이렇게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. 그 밑에까지 다 다크서클 있으니까 브러쉬를 에스 빨딱 빨딱 세워서 여기가 바로 에스 그늘살. 두 번째 밝은 색깔 이용해서 그 위에 덮어준다는 식으로 경계선을 풀어주면서 에스 스머지 스머지 애교살이 지금 양감 효과 때문에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나오죠 지금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눈 애교살을 밝혀주도록 할게요. 밝혀주기. 배웠어. 어머. 오빠. 나보다 더 빨리 한 거다 지금. 해지의 예살 두살. 왜 피디님. 뒤틀어 막으세요. 왔어. 에나리자 탈출. 애교살이 3D로 그릴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내 네, 애나리자 친구들 모조리 태그해주세요. 태그. 자 김기수야 예쁘게 살래? 그냥 살래?